준비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붙임머리여서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오늘은 토끼상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토끼상 하면 뭔가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청순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립이랑 블러셔에 전체적으로 초점을 둘 건데 과하지 않고 딱 데일리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것 같아요. 일단 기초부터 해줘야겠죠? 기초는 아 맞다 그 전에 렌즈! 렌즈는 제가 이미 끼고 왔는데 토끼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랄빛이 나는 렌즈를 꼈거든요? 토끼상이 아니라 아예 인간 토끼가 되려고 그러는 아무튼 이거는 오렌지 블링썸 코랄핑크 컬러 렌즈예요. 근데 오늘 뭔가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아무튼 토너는 라운드랩 1025 독도 토너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퓨 맑은 솔싹 토너를 다 써가지고 찾아보다가 이게 있길래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순하다고. 그래서 그냥 다른 토너를 살 때까지 이거를 쓰고 있어요. 물 한번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제 더마피아 토너 이거를 뿌려줄 거예요. 항상 토너를 하고 나면 이거를 뿌려줘야 피부가 뭔가 진짜 깨끗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럼은 어퓨 마데카소 4이드 앰플 이것도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반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순하다 싶어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 피부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보통은 저녁에 자기 전에 발라주는 편인데 이렇게 아침에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자극적이지 않은 걸 쓰고 싶다 할 때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여러분. 사실 마이크 산 거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카메라에 지금 오늘 달았거든요? 사실 안식당 컨텐츠를 찍으려고 산 마이크인데 되게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마이크를.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 크림은 메이쿱 로우 모이스처라이저 수분크림으로 사용할게요. 요것도 진짜 많이 썼네? 이만큼이나 썼어요. 짱 많이 썼죠? 요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공구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가격대가 조정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아 그럼 저 진행 안 할게요 했는데 가격대를 얼마더라? 3만원 초반인가? 까지 3만원 중반인가까지 낮춰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크림 진짜 좋거든요. 원래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피부과에서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크림만 사용을 하는데 이게 피부 진정이 진짜 잘 되고 피부 속에서 이렇게 되게 재생이 되는 그런 타입의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엄청 순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쿠션을 해줍시다. 쿠션은 오늘도 소용 쿠션. 비루한 소용 쿠션. 옐로우 베이스예요. 원래 핑크 베이스 하려다가 핑크 베이스를 다 써버려가지고 옐로우 베이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제가 최근에 퍼프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쿠션은 지금 샘플링이 다 됐고 퍼프만 고르면 돼요. 근데 퍼프도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추렸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 물방울 모양으로 했어요.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쿠션이 이상해. 퍼프가 다 내용물을 먹는 것 같아. 뭔가 오늘도 TMI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놓은 TMI가 없어요. 요즘 정말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였어. 날씨가 되게 하늘은 엄청 맑은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하는데도 막 이런 트러블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 오,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파우더를 해줘야 되는데,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되게 짧게 할 예정이거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영상을 한 10분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요즘 영상이 다 30분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영상 30분대 비중이 커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올라가 있는데 막 30분, 40분짜리 올라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요 파우더 그리고 요 브러쉬, 요거는 미샤 201번 브러쉬예요. 요것도 에이블리 언니가 추천해준 그 브러쉬입니다. 파우더 할 때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찰떡이고, 막 좀 다른 파우더 브러쉬들은 바를 때 되게 딱딱하게 발리고 베이스가 없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 가볍고 딱 얹으면 파우더랑 파운데이션이랑 섞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 바로 진짜 가볍게 이렇게 얹혀지는 느낌이에요. 몰라, 설명 못해.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유분기가 없어야 될 부분, 눈썹이랑 눈이랑 헤어라인, 그리고 턱 쉐딩 라인. 턱 쉐딩은 제가 오늘 볼 쪽은 좀 냅두고 이 턱 쪽 위주로 이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턱 쪽 위주로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코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머리를 좀 묶어볼까요? 너무 정신이 없네, 머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바로 해줍시다. 브로우는 오늘은 VT 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VT 아이브로우 우드 펜슬 올리브 브라운. 짠. 이거는 약간 자연스럽게 예쁘게 그려줘서 좋긴 한데 베이스를 제대로 안 깔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끼상 눈썹이 너무 위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일자여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오늘은 좀 청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눈썹에 곡선을 조금 살려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그려줄게요. 그냥 내 눈썹의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깔끔하게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이 컬러 중에서 요 중간에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이런 채워줘야 될 부분만 조금만 채워줄게요. 이걸로는 눈썹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안 채워진 부분들을 채워주는 느낌? 눈썹 예쁘네, 막 그렸는데.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남자친구랑 홍대에서 놀기로 했는데 촬영 끝나고 홍대에서 놀기로 했거든요. 근데 홍대에 할 게 뭐가 있지? 요즘에는 솔직히 홍대에 가도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홍대에 놀거리 좀 추천해주세요. 진짜 저 한 20살? 한창 진짜 20살, 21살 이때는 무조건 진짜 놀면은 무조건 홍대를 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재밌었는데 노는 게, 지금은 홍대에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자마자 나오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홍대가 아닌 그 어디라도 이제 재미가 없어. 오늘 눈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눈썹 예쁘네, 막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쉐이딩을 바로 해줍시다. 쉐딩은 투쿨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러댕 쉐딩을 이용해줄게요. 일단 이걸로 코 모양부터 잡아줘야 되잖아요. 약간 토끼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콧망울! 콧망울이랑 입술, 그리고 발그레한 볼? 약간 그렇게가 떠올라요. 땡그란 눈. 그래서 콧망울을 잡아줄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다 섞어서 일단 콧대부터 잡아줍시다. 콧대는 이렇게 눈동자 앞쪽으로, 너무 콧대가 시작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에 음영이 져있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콧망울은
이쪽을 약간 동그랗게. 때를 자연스럽게 해줍시다. 엄청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오늘은 진짜 청순하고 좀 데일리한 그런 메이크업이어서 코도 엄청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해주고 턱도 끝쪽을 위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Q&A에서 그 안고독방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고독방의 원래 멤버분들이 한 500분에서 600분 정도 계셨었는데 Q&A에서 언급을 한 뒤로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700몇분 정도 들어오셔서 너무 당황해서 제가 막아버렸어요. 아,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 갑자기 확확확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턱도 이렇게 짧게 쳐주고 그리고 볼살은 조금 남겨두고 요 위쪽에 헤어라인 쪽으로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되게 은근히 이게 안 그래 보여도 좀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수줍음도 엄청 많고 진짜 남이 저를 쳐다보는 거를 제가 되게 부끄러워해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실 때가 가끔 있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말을 걸면 정말 괜찮고 제가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혼자 보시고 안소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럴 때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섀도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섀도우는 피치씨 폴링인 아이섀도우 팔레트 2호 폴링인 피치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약간 피치 컬러? 그리고 좀 장밋빛? 진한 딥한 장밋빛 나는 컬러랑 브라운 펄? 그리고 약간 좀 로즈빛? 로즈핑크 펄? 약간 이렇게 네 가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넓은 브러쉬로 피치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매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는 제가 남자친구랑 가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더라고요. 이게 들려요. 내가 귀가 약간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바싹 서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딱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게 손가락질을 한 게 아니라 저를 봤다라는 의미에서 소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는데 제가 순간 그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저한테 막 먼저 말 걸어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정말 반갑게 인사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를 알아봤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막 맞아요 저 소윤이에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나를 알아본 거를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있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친오빠랑 친오빠 신발을 사주려고 강남역 ABC마트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오빠 신발을 고르는데 그때 진짜 제가 눈썹도 안 그린 쌩얼이었거든요? 근데 방심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 쌩얼로 다니면 저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뷰티 유튜버잖아요. 제 항상 영상 첫 시작이 쌩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를 당연히 쌩얼일 때를 더 많이 알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 그때도 오빠 이제 신발을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저를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결제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말 걸어주셨으면은 제가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너무 그 상황이 민망해가지고 저는 항상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 자리를 피하는 편입니다. 안 어울리죠? 저 진짜 부끄러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로즈빛 이 컬러로 눈시울이 조금 붉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 앞쪽이랑 뒤쪽에만 콕 찍어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다 이거. 컬러 너무 예뻐. 찍어주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중간에는 약간 피치빛이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눈을 딱 떴을 때 이렇게 앞쪽이랑 뒤쪽만 조금 붉어 보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저를 발견하시면 소윤인가? 하지 말고 그냥 말 걸어주세요. 저는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저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까운 카페라도 데려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아까 앞으로 그리고 남은 걸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을 조금 도톰하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웃어서 이 밑에 쪽으로. 이게 애교살 그린 거랑 안 그린 거랑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사실 라이너는 맘 같아서는 생략을 해버리고 싶은데 왜냐면 속눈썹만 바짝 하고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라이너를 그려줘야겠어요. 라이너는 슈에무라 M 다크 브라운 톤 라이너. 일본어로밖에 안 써있네. 아무튼 펜슬 라이너로 이용해줄 거예요. 약간 토끼상이 눈이 땡글하면서 눈매가 좀 일자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눈매에서 너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그냥 제 눈매에 조금 맞춰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점막을 앞쪽에만 살짝 채워주고 엄청 얇게 채워줘야 돼요. 점막을 채워져 버리면 인상이 너무 또렷해져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쌍수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쌍수하고 진짜 제가 삶의 질이 진짜 수직 상승됐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여기 앞에다 데려다 놓고 한 명 한 명씩 땀밤 때리고 싶어요. 저 너무 만족이고 진짜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하세요. 근데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약간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면 진짜 삶의 질이 진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일단 너무 좋은 거는 어디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제가 무조건 쌍꺼풀 테이프를 챙겨갔거든요. 그 전날에 뭐를 먹고 자거나 아니면 좀 울거나 짠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쌍꺼풀이 두 겹이 되거나 쌍꺼풀이 정말 잘 사라지는 그런 스타일의 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를 꼭 챙겨가서 다음날 아침에 눈 상태를 확인해보고 쌍꺼풀 테이프를 또 붙였다가 또 떼고 또 이제 요 끈적이를 다 떼어내고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맨날 그런 눈이었는데 이제는 어디 여행을 가도 눈을 딱 떴는데 쌍꺼풀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진짜. 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다는 거. 진짜 얼마나 두려웠냐면 제가 오죽했으면 꿈에서 쌍꺼풀이 풀리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고 좀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쌍꺼풀 수술하기 무서워하는 이유가 원래 제 눈에 쌍꺼풀이 있으니까 원래 제 눈처럼 안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쌍꺼풀을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솔직히 그게 무서워서 나중에 결혼해서까지도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혹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대신에 이제 그거지. 좋은 병원에서 정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매 디자인을 잘 맞춰주는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요 만능 브로우로 요 끝에 있는 컬러를 콕 집어서 눈꼬리를 스머징 해줄게요. 요 정도까지. 요걸로 눈동자 아래 부분을 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동자가 엄청 또렷해 보여요. 이렇게. 오늘 급하게 하고 나간다 했는데 말이 또 많아졌네. 그리고 피치씨 여기에 있는 요 로즈빛 펄을 이용해서 애교살 부분에 콕콕 찍어줄게요. 브러쉬로 이렇게 너무 문지르면은 가루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냥 요 총알 모양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 핑크빛, 장미빛 이걸로 눈 언더 부분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지금 앞에서 수진 언니가 양파를 데리고 방해하고 있어. 양파 고롱고롱 한 번 거리면 안 멈춘단 말이야. 그리고 삐아 주얼 섀도우 홍대별밤이라는 컬러고 갑자기 수진 언니가 던져주고 봤어요. 여기 하면 예쁠 것 같다 해서 눈 윗부분에 오! 예쁘구만. 그리고 뷰러, 마주리카 마주리카 뷰러로 속눈썹을 한번 찍어줍니다. 제가 원래 속눈썹 연장을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뷰러를 아예 안 해주는데 지금 연장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소윤템 중에 하나인데 수진 추천템이죠? 소윤템. 에이블리가 추천해줘서 소윤템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엄청 바짝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립을 해줘야 되는데 립은 제가 오늘 웨이크메이크를 사용해줄 거거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에서 선물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거의 전 색상을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루즈건 제로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베이지 메이크업 했을 때도 제가 루즈건 제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거 보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번에 이걸로 메이크업 해야겠다 딱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게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발색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고 딱 이쁘다라고 느꼈던 제 소윤 픽 네 가지 정도만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픽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게 케이스가 자석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베이지 프리즈는 지난번에 제가 베이지 메이크업 할 때 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텐데 되게 누디하지는 않은데 톤이 낮은 그런 말린 장미빛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핑크기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 예쁘죠? 되게 청순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로즈 인 더 트랩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베이지 프리즈보다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더 장미빛이 도는 컬러인데 조금 더 채도가 있고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그런 장미빛 로즈 컬러의 립인데 얘는 되게 누가 봐도 되게 봄봄한 그런 컬러 같아요. 이거는 단독으로만 발라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로즈뱅 이거는 제가 오늘 바를 컬러인데 로즈뱅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컬러고 로즈뱅은 조금 더 톤이 낮은 장미빛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킬미레드는 이 컬러인데 채도가 있는 좀 쨍한 빛의 레드 컬러고 약간 좀 푸른빛이 도는 그런 쿨톤 레드 같은 느낌이고 너무 핑크빛이 돌진 않아서 웜톤 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이 중에서 베이지 프리즈 요거랑 그리고 여기 있는 로즈뱅 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그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를 엄청 좋아했던 이유가 이게 매트 립스틱이어가지고 광이 없이 되게 뽀송뽀송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매트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 각질 부각이 진짜 많이 돼요. 특히 저 같은 입술이 각질이 진짜 많은 입술이어서 각질 부각이 진짜 잘 되는데 루즈건 제로는 좀 매트 립스틱인데도 불구하고 각질 부각 같은 게 하나도 안 되고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더라고요. 입술이 되게 각질이 좀 일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이렇게 각질이 다 숨겨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바를 때. 그래서 당연히 끈적임도 전혀 없고 이렇게 입술에 착 밀착이 되듯이 발리거든요. 저는 이거 바를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를 때는 진짜 스무스하게 발리다가 다 바르고 나서는 엄청 뽀송뽀송하게 마무리죠. 딱 봐도 뭔가 뽀송뽀송해 보이죠?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그리고 이 위에다가 로즈뱅 컬러를 레이어드 해줄게요. 로즈뱅 컬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컬러감이 있고 딥한 느낌의 장미 느낌 컬러거든요. 근데 또 너무 채도가 높은 느낌은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청순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안쪽에만 발라주고 너무 예쁘다. 이게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스무스하고 보송보송하게 발리다 보니까 이 위에 몇 겹을 레이어드도 되게 잘 발리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쉐딩을 제가 아까 깜빡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중이랑 입술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줄게요. 입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좀 해주면 립이 좀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인중 부분도 어때요? 저 좀 토끼 같나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만 해주면 끝인데
블러셔를 뭘 해줄까요? 아 그냥 이걸로 할까요? 똑같은 걸로? 어떤 걸로 그냥 할까요? 내가 왜 다른 블러셔를 찾고 있었지? 굳이?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크림 블러셔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립이 약간 스무스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이 뽀송뽀송하게 돼서 블러셔로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러셔는 약간 다른 컬러로 해줄까요? 아까 로즈 인 더 트랩이 되게 연한 컬러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볼 쪽에 좀 해줄게요. 뭔가 그때 베이지 메이크업 했을 때도 베이지 프리즈로 그때도 블러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해줄 때는 이런 조그만 퍼프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걸로 손등에다가 이렇게 살짝 덜어서 이런 식으로 덜어서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없이 스무스하게 발리지? 이쪽에 넓은 면을 이용해서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 할 때 위치는 좀 볼 중앙 부분 위주로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 이 부분 위주로 눈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귀엽네. 짠!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뭔가 너무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청순하고 봄봄 같은 느낌이 더 났으면 좋겠어서 스타일링은 그냥 이렇게 핀까지만 했어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아 맞아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해주신 거 있었잖아.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양파. 안녕! 알림 설정, 양파.